많이 사무라이 눈썹이 돼서 이렇게 맞을 때마다 후회스러웠어요. 주위에서 얼굴이 왜 그러냐고 되게 속상했어요. 아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미간 보톡스 부작용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미간 보톡스를 하러 오신 여자분이 있으셨는데 앉자마자 너무 비장하신 거예요. 원장님 저 미간 보톡스 맞으면 항상 사무라이 눈썹이 와요. 근데 원장님 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아, 깜짝 놀랐어요. 막 다짜고짜 그러시니까 혹시 언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여태까지 미간 보톡스를 3번 맞았는데 많은 족족 3번 다 모두 사무라이 눈썹이 왔어요. 그 사무라이 눈썹이 뭐냐면은 원래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에만 작용해야 되는데 조금 위로 퍼져서 이마의 앞부분이 내려오고 보상적으로 눈썹의 바깥부분이 올라가서 사무라이 약간 일본 무사처럼 눈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약하게는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살짝 오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했는데 아니요 저는 진짜 세게 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그래도 좋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상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너무 착하셔서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이 사무라이가 왔는데도 아 그럴 수 있을 거야 다음엔 잘라주시겠지 하면서 계속 같은 병원을 갔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제가 그런 행복회로를 돌려봤냐면 만약 세 군데 병원에 가서 미간보톡스를 맞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 세 번 다 사무라이 눈썹이 세게 왔다 그러면 제가 해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의사가 잘못 놓은 게 아니라 이분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가 남들과 달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인 거예요. 원장님은 안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한 군데에서 세 번 다 맞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다 따로 갔어요. 빰빰빰빰. 아 진짜 어떡하지? 이거 미간 보톡스 맞고 또 사물에 넣어서 보면 저 또 이렇게 멱살 잡히고 막 이래야 되나? 아 너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피디님, 구술쌤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시술 안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속마음으로서는 아 이거 안 하고 싶다. 이게 원장님 구술생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진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또 아, 그 생각을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전 정신도 좀 생기고 이분이 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 세 군데 갔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좀 딱한 마음도 좀 생겼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분이 막 문제가 생겼으니까 막 유튜브 막 찾아보면서 막 잘한다는 의사를 막 찾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시는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막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못하지. 아 조금 막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면 사무라이 눈썹이 정말 잘 안 오는 편이라서 좀 용기가 조금 생겨나기도 했고 또 이분이 인품이 사실 되게 좋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아까 좀 과장해서 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품이 진짜 좋으신 분이고 사실 인상이 더 여기서 되게 강하신 분이었다? 그럼 제가 안 했을 텐데 저도 이제 15년 동안 보톡스 했잖아요. 그래 내가 15년 했는데 이거 뭐 오겠어? 약간 도전 정신과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해보자.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부작용이 안 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사무라이 눈썹 방지용으로 미리 눈썹 가장자리 위쪽 이마에 보톡스를 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걸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내리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무라이 눈썹이 오면 실제로 거기다 놔서 떨어뜨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눈썹을 교정을 하죠. 그렇죠. 네 번째인데 거기도 놓지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안전하게 미리 놓고 갈까 생각도 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흥 그런 꼼수는 나한테 필요 없어. 야. 나는 순수하게 정석 방법으로 미간 보톡스를 할 거야. 난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딱 정말 미간 보톡스만 딱 놨어요. 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사무라이 눈썹을 최대한 피하느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무라이 눈썹이 잘 오는 이유가 미간 찌푸리는 근육은 조금 깊게 있거든요. 뼈에 가장 가깝게 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무서워서 깊이 못 넣고 얕게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얕게 놓으면 미간 근육에 놓는 게 아니라 이마 근육에 들어가서 이마 가운데가 내려오고 바깥쪽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톡스가 좀 엄한대로 퍼지지 않게 근육을 손가락으로 딱 잡고 이제 보톡스를 주사를 하는 것도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컨텐츠를 찍고 있냐. 어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컴플레인하러 오셨나? 아 나 멱살 오늘 잡히는 건가? 여러 생각이 교차를 했어요. 방문이 딱 열리고 환자분이 들어오는데 긴장이 됐어요. 차트를 보니까 그때 그분이신 거예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셔. 일단 마음을 싹 가라앉혀야 돼. 평정심을 가지고 아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속으로는 멱살 잡으러 오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미간 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무시침 뚝대고 저번에 부작용 없으셨습니까? 네.
와 너무나 그날 어제 드린 얘기 중에 가장 반가운 말씀. 네 진짜 다행이네요. 저번에 사물하게 눈썹 안 오셨다는 거죠? 라고 했더니 네 아,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 그 미간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으세요? 네 한 세 번 정도. 네 어떠셨어요? 많이 사무라이 눈썹이 돼서 이렇게 맞을 때마다 후회스러웠어요. 아, 세 번 네. 맞은 게 다 한 병원이셨어요? 아니요, 다 달랐어요, 저. 아, 세 군데서 맞았는데 네. 세 군데 사무라이 눈썹이 오셨어요? 네. 세게 오셨어요? 예, 그래서 네. 주위에서 얼굴이 네. 왜 그러냐고. 아, 그래서 네. 되게 속상했어요. 아, 사실 저도 겁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군데서 그러면 그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세 군데서 왔으면 예. 저한테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근데 이번에 어떠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고 저도 네. 못 느꼈어요. 아 사무라이 눈썹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안전하고 네. 네. 안 오게 해볼게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께도 여기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분도 그래가지고 네. 멈췄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무라이 연습 때문에 네. 한 군데서 그분은 맞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계속 그게 말씀을 드려도 네. 계속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보상으로 미리 여기를 놓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원장님들은 놀 때마다 자기가 사무라이 눈썹이 오니까 여기만 맞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떨어지면 바깥쪽도 떨어지지 말라고 네. 여기가 떨어지면 바깥쪽 올라가 보이니까 네. 여기도 놓고 바깥쪽을 미리 맞아서 바깥쪽 네. 이마에 네. 이걸 미리 떨어뜨리는 원장님도 계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바깥쪽도 안 났잖아요. 예, 예. 예, 여기만 미간에만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반신반의했는데 이번에 전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남편도 신기하다고.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저번처럼 정말 조심조심 신경 써서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있었던 일을 이제 녹음을 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도 되냐라고 허락을 구해서 예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녹음 파일을 남겨서 제 컨텐츠를 오늘 만들었습니다.